여기 찾아서 들어와! 못 찾으면 주먹이든 칼이든 있는 걸 사용해! 헌터 다수! 사냥 시작! 아래쪽 벽이 뚫렸다! 여기 좀 도와줘! 몸들이 더운다! 오스카, 우리랑 같이 가요. 여기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좋아, 됐어. 놈들이 문을 핥히는군. 중각 함정 가져와. 좋은 생각이 있다. 기다리고 있어, 꼬맹이들아! 왔어! 빨리 바닥을 지지라고! 잭, 발동해! 조심해! 소음이 더 온다! 한 번 더! 놈들을 쓸어버려! 잭! 충격 함정! 알아주렀군!
내 거야. 쇼리코! 이동 중이다! 막으래! 나 좀 일으켜줘! 이건 대체 뭐야? 안 돼! 이런 제기! 공격 중이다! 죽여! 없다! 저리 공격을 죽이기 전에 없애버려! 죽었네! 복구하려면 몇 달은 걸리겠어. 우리랑 같이 가야 될 이유가 더 늘었네요. 아직 구해야 될 마을이 더 있다. 가자. 이상 모드가 작동했으니 발전기에 과부하를 걸어야 돼.
있어요. 실버백에 한 대 있지만 그걸 몰 줄 아는 사람이 끌려가 버렸어. 저기로 나가서 호송대 도와!
빨리! 저기로 나가야 돼! 게이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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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게이트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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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고마워. 와줘서. 천만에. 일단 사람들을 여기서 내보내야 하지 않을까? 파즈요! 천천히 아니, 하지! 파즈가 오라. 이동해야 돼. 아니, 이봐! 오스카가 죽었다고! 시간을 좀 줘! 레이븐에 타면 그럴 시간 많아. 너 대체 왜 그래? 여길 떠나야 돼. 난 안 가. 뭐라고? 몇 달째 계속 같은 꿈을 꿨어. 악몽을. 어떤 메시지인 것 같아. 뭐? 뭔가 내게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네 할머니 거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자, 인솔해. 도와주세요. 시설이 있어. 북쪽에. 거기라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안 돼! 아, 절대로 안 돼. 명령대로 해. 같이 가실래요? 제기라 제발 말 좀! 제가 갈게요. 마커스가 빠지면 진이 알아차릴 거예요. 좋아. 제게 좌표를 넣어줘봐. 안 돼, 성병. 넌 UFR로 돌아간다. 이건 상관의 명령이야. 오, 대위님. 명령 따윈 집어치워. 이건 네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꼭 해결할 거야. 이봐, 조심해. 저 목걸이 로커스트 문양이야. 그런데 왜? 게이트가 우리 적이 되려고 하진 않겠지. 우릴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걸? 알아. 하지만 그런 선택권 자체가 없다면. 이제 우리 둘뿐이네. 여기 뭐가 있는데? 이 망할 곳을 빠져나갈 지름길. 게이트, 혹시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 우린 당장 출발 안 해도 돼. 출발하자. 좋아, 그러면 조명이 필요하겠군. 스위치가 삼촌의 배가 근처에 있을 거야. 매물 줄 알아? 어쩌면? 됐어. 방금 마커스가 잭한테 북쪽에 있는 새희망이라는 시설 좌표를 보내줬어. 새희망이라. 기름 좋네. 좋아. 그럼 출발하자. 꽤 긴 항해가 될 거야. 이 집에. 어, 뭔데? 고마워. 나도 그래. 마커스가 준 좌표를 보면 새희망은 앞쪽에 골짜기에 있어. 거기 나와서.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어.
아, 멈춰! 멈춰! 앞에 게이트가 있어! 보안이 벽을 세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분명 신생 시오즈야. 그럼 둘러보면서 이걸 열 방법을 찾아보자. 제이드가 너한테 큰 비밀을 숨겼지.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넌 비밀을 말해줬어. 걔는 안 그랬고. 그래. 맞아. 저기가 세희망이야? 아니, 좌표상으로는 여기서 북동쪽이야.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는데. 일단 배를 통과시키자.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알아? 언젠가부터 제이드 옆에 그 파주 녀석이 붙어다니는 거야. 진이 몇 달이나 계속 굴렸잖아. 뭘 기대했어? 앞에 뭔가 있어. 무기고야. 마침 잘 됐네. 이 문을 어떻게 열지? 잭, 문 좀 열어줘. 이것 봐. 잭이 여기 지도를 찾았어. 좋아. 가자. 그럼 이제 게이트를. 잭, 부탁해. 여기는 끝났어. 다시 배에 타자. 배에다가 무기를 몇 개 실어놓는 거 잊지 마. 혹시 비상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세희망아, 우리가 왔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제이드랑 2번 거주지 마커스도 알고 있었을까? 뭐 제이드가 아니래? 그래! 어쩐지 너도 그때 반응을 봤잖아. 그렇지! 그게 많은 걸 설명해줘야. 다들 잘 들려? 마커스! 뉴 에피라에 도착했어요? 방금 착륙했다. 세희망이 접근했나? 거의요. 근데 거기 도착하면 뭔가 표식이 있나요? 사실 세희망은 존재하지 않아. 제임슨 선적 창고란 간판이 있을 거다. 선로가 있으면 따라가봐. 선로, 알았어요. 이 게이트는 옛날 시오즈 양식이야. 이게 일반적인 보안 조치 같아? 이건 아니지. 잭, 뭔가 해봐. 암호화 때문에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보안 허가가 있어야 지나갈 수 있어. 좋아, 여기는 끝났어. 다시 배에 타자. 시오즈가 뭔가 엄청난 비밀을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세희망으로 가서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네. 마커스가 철로를 찾아보라고 했지. 저게 기차 터널이야. 그렇긴 한데 우리가 받은 좌표랑은 안 맞아.
확인은 해볼 수 있지. 보이는 게 없잖아. 잭, 조명 비춰. 군용 철도야. 여기서 시행된 작전은 팔로우 스톤뿐인 것 같다. 지하의 로커스트를 공격했을 때 말이야. 그럼 열차 안에 쓸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네. 열차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여기 뭔가 있어! 캐리어다! 여기 들어갈 공간은 없어! 기억해둬야지. 어두운 터널은 웬만하면 피해갈 것. 열차 안에 뭐가 있나 볼까? 쓸만한 게 있을지 모르지. 엔지니어의 쪽지야. 굴사 캡슐의 냉각 시스템이네. 이 근처에 어설트 대리클이 이 굴사 캡슐을 발사했어. 있잖아, 냉각 기술에 대해 뭔가 찾으면 잭에 추가할 수 있을 거야. 섬광에 동결 효과를 추가하는 거지. 너한테 맡길게. 여긴 뭐 남은 게 없는데? 그럼 이제 배로 돌아가자. 여기로 나갈 수 있겠어. 올려줄게. 이거 흥미로운데? 세희망이 정말 흥미로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지금으로서는 높을 거야. 혹시 오스카가 네 엄마의 목걸이에 대해 알고 있었어? 그 문양 말이야. 알고 있었지. 몇 년 전에 엄마가 얘기했어. 그런데 그 의미 몰랐지. 엄마도 그랬고. 뭔가 뜻한다는 건 알았겠지. 그랬을 거야.
하지만 사람들한테 묻고 다닐 만한 건 아니었어. 그래, 그건 아니지. 여기라고? 확실해? 이 수반에 있을걸?